여러분 안녕하세요.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는 한번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 한국 시장 뜨거웠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의 송승훈 선임 매니저님과 뜨거웠던 시장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표정만 봐도 여러분들이 오늘 코스피가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 아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한국 시장도 나름 뜨거웠습니다. 네, 오늘 어제 나스닥이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네. 뭐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야, 이게 얼마 만에 좀 3천 위에서 좀 놀게 네. 되는 건지 3천 아래로 갔던 좀 슬픈 시간들이 굉장히 빨리 좀 지나갔지 않나 생각이 되고 현장에서 요즘 분위기 좀 어떤가요? 다행히 이제 최근에 이제 반등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네. 아무래도 뭐 한숨 좀 돌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매수세나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하지 않나. 고객분들 네. 상대하기가 훨씬 나아졌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중국 시장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항셍도 거의 1.5%가 올랐네요. 네. 오늘 이제 장 초반부터 그 중국의 주요 지수가 상승 출발을 했고 특별한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홍콩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IB들이 빅테크 기업들의 가치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강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해 종합은 0.7% 상승한 3593.15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심천 종합은 0.86% 상승한 2422.64포인트로 마감했고 항셍지수는 말씀하셨지만 1.49% 퍼센트 상승한 25,787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중국 시장 뭐 강했던 특별한 좀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나 뭐 그런 업종이 있을까요? 오늘 이제 화학 대표 기업인 만화학이 호실적이 나오면서 화학주가 강세로 보였고요. 이제 화이가 전일 사우디로부터 ESS 수주를 하면서 에너지 섹터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영향이 있어서인가요? 뭐 우리 화학 기업들도 이제 실적이 조금씩 네.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중국에서 ESS라 그러면은 에너지 저장장치 역시 친환경 쪽 네네, 업종이잖아요. 친환경 쪽. 네. 지금 친환경 관련해서 ESS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 그 사우디 홍해 지역에 네. 그 글로벌 최대 규모인 1,300메가와트의 ESS 프로젝트 계약 체결에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ESS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사실 지난주 보면은 그 풍력 발전 관련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네네. 600개 이상의 풍력 발전 관련 기업이 공동으로 기업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또 설치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14차 5개년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2025년까지죠. 네네. 5,000개 마을에 1만 개 이상의 풍력 터빈을 설치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게 한 50기가와트 규모가 되는데 한 1기가와트가 화력발전소 1개 출력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범위이고요. 또 지난주로 가보면 13일 날 그 UN 생물 다양성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고요. 100기가와트 수준에서 첫 프로젝트를 하는데 사막 지역에 배치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ESS, 풍력, 태양광 모두 다 정책들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올 초에 보면은 이제 신재생 관련된 부분 네.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일부 반도체가 계속 좋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장 약간 조정을 받고 지금 다시 반등을 노리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예, 뭐 지금 뭐 말씀하신 몇 개 업종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이제 발전 분야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풍력 발전 요즘에 네. 풍력 발전기가 제가 개인 방송할 때 보니까 날개 하나가 100m가 넘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어마무지한 크기의 풍력 발전기를 이제 사막이나 아니면 이렇게 사람이 좀 조금 바다 위에 심어서 그걸로 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최근에 전 세계가 지금 혈안이 되어 있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이제 그 전력 관련해서 노이즈가 좀 생기면서 이제 정부 노이즈가 좀 생기면서 뭐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 될 거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정부의 전력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재정비되고 에너지 전환의 속도가 앞으로 더 빨라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지금 확대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은 여전히 좀 관심을 둬야 되는 섹터다.
네,라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관심 정도를 넘어서 우리나라 뭐 수소경제, 수경제 얘기하는데 제가 수소 전문가분한테 여쭤봤더니 우리나라 수소 활용을 잘하는데 수소를 만들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가 있어야 사실은 수소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약간 저장하는 이 개념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 풍력이나 뭐 태양열 같은 지금 이렇게 대규모 장치 산업은 사실상 뭐 지금부터 시작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기대감이 워낙 높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특히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친환경 에너지들은 뭐 풍력은 바람 안 불면 사실 꽝이고 태양열은 또 밤이면은 밤이거나 폭풍이면 꽝이니까 이제 좀 저장하는 장치가 또 중요해지는 상황이죠. 이 주장이 그렇죠. 중요해지고 그게 이제 오늘 말씀드린 ESS 한 거죠. 네, 예. 저장 장치고 그리드가 굉장히 중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신재생 그 다음에 전기차 네. 다시 이제 ESS까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어제 중국의 GDP가 좀 나왔었는데 네, 좀 부진했다며요. 예, 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GDP가 5%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게 4.9%가 나왔는데 뭐 예상에 어느 정도 부합되긴 했지만 조금 부진한 모습이었다라는 부분들이고 이제 3분기 GDP가 4.9%라고 하는 거는 그 작년에 코로나19를 제외하고는 92년 이후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라는 네, 얘기인 거고 네. 뭐 델타 변이로 인한 이제 소비 위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둔화, 대출 규제로 인한 부동산 둔화 그리고 이제 전력난으로 인한 뭐 경제 회복 위축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아닌가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정리 제대로 좀 못한 것 같아서 네. KB증권의 이제 자료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 네네네. 그 중국 정책의 전환점이 나올 시기다라는 네. 경책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맞습니다. 확실히 성장률이 부진하니까 네. 중점과 뭐라도 하지 않겠냐 그런 호재지 않겠냐는 기대를 많이 하던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제 재정집행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그 이유는 이게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 크레딧 임펄스라고 민간 부분의 신규 신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데 이게 지금 바닥까지 왔다. 중국 얘기죠? 네, 중국 얘기입니다. 네네, 대출을 막다 보니까 뭐 바닥까지 왔다 이런 얘기죠? 예예. 예. 그런 부분들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증가가 되면 민간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 활동이 살아나는데 지금 바닥인 상황이고요. 과거에 이제 중국을 보면 연준의 긴축과 그리고 PMI가 50 이하일 때는 한 3-4개월 이내에 정책에 되돌림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정도면은 이 조건이 또 충족이 되기 때문에 다시 정책의 전환점이 나올 시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유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년 10월에 시진핑 연임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GDP의 하락을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고요. 셋째는 중국의 CPI가 지금 0.7%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미국은 지금 물가 압력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책을 돌릴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뭐 좀 좋은 얘기가 좀 나왔는데 MBS를 발행하면서 부동산 정책 완화 기조가 조금 나왔거든요. 네네. 뭐 금리를 인하한다거나 대규모 부양책을 펴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긴축 기조를 조금 풀기만 해도 시장을 좀 안도하는 모습이었다라는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3분기 GDP가 4%대가 나오면서 이제 시진핑 주석의 연임이 걸려있는 중국 정부가 한 11월쯤에는 뭔가 긴축이 아닌 완화적 시그널을 보일 것 같다라는 쪽에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 요즘 애널리스트 레포트도 나왔다는 거죠? 네, 레포트가 나와서 한번 가져가 봤고요. 중국 CPI는 0.7,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는 0.7%밖에 안 되네요. 또 미국과 네, 다르게. 중국 지금 CPI는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월에 또 뭐가 나오면은 우리도 네. 좀 기대해 보지 않을까. 좀 한번 코스피에서도 좀 뭔가 훈풍이 좀 불기를 한번 기대하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재생 다음에 네. 전기차를 또 한번 짚어볼 만한 것 같고요. 네네. 전기차 관련 업종에서도 오늘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샤오미가 4개의 배터리 회사에 이제 투자한 게 있는데 뭐 그중에 강봉 리튬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지난주에 네. 오늘 나온 뉴스는 레이진 CEO가 샤오미 자동차가 2024년에 양산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샤오미가 자동차 전기차를 이제 본격적으로 2024년 네, 개발하겠다라는 예. 얘기를 하고 10년간 전기차 개발에 한 100억 달러 투자하겠다.
11조 정도. 11조 8천억 정도 되겠습니다. 어. 네. 그러면서 그 시작점으로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딥오션을 인수를 했고요. 대만의 오늘 폭스콘, 아이폰 제조 업체이잖아요. 네네. 폭스콘도 오늘 전기차 3종을 공개했는데 이제 자체 브랜드가 아닌 이제 위탁 생산 중심이지만 어쨌든 애플카의 경쟁에 본격적으로 좀 뛰어들었다라는 오늘 뉴스가 또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5년 내 전기차 사업을 1조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2조 규모로 성장시키겠다라는 예.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전기차가 내연기관하고는 좀 느낌이 굉장히 다른 게 마치 과거에 스마트폰 처음 생겼을 때처럼 전기차 업체들이 이 우후죽순이라는 표현이 딱 맞게 사방에서 좀 생겨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내연기관 차일 때는 확실히 기술적 난이도도 있고 뭐 좀 만들기도 어렵고 거대 장치 산업이어서 그런지 그렇게 뛰어들겠다는 쪽이 별로 없었는데 뭐 전기 자동차 하니까 지금 뭐 폭스콘, 뭐 샤오미도 뛰어든다는 거죠. 네, 샤오미 그다음에 뭐 또 이제 전기차 쪽으로 생산하겠다라는 거고. 예. 근데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지난주에 나온 데이터가 있는데 전기차 판매량이 중국에 전기차 네. 판매량이 9월 기준으로 35만 대가 나왔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한 184% 정도 상승을 한 거고 거의 3배 가까이 됐네요, 숫자로는. 네, 2배 정도 조금 안 되는 숫자인 거고 이제 9개월 누적으로는 180만 대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추세로 가면은 올해 30만 대 증가를 더 해도 한 270만 대 정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작년에 130만 대가 나왔으니까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2배 이상. 네. 예. 올해 이제 전기차가 아닌 완성차들의 그 판매량은 좀 저조한 부분들인데 그거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은 그 수가 판매되고 있다라는 부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확실히 이 숫자만 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전기차 전환이 좀 느린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약간 들더라고. 도로에서 네. 아직 우리나라 전기차가 많지 않은데 뭐 뉴스에서 뭐 유럽에서 뭐 현대차, 기아차의 전기차가 뭐 많이 팔려서 뭐 벤츠보다 많이 팔렸어요. 뭐 이런 제목도 나오고 네. 뭐 중국에서는 지금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전기차가 늘어서 지금 얼마입니까? 300만 대까지 예상한다 그러는데 야 오히려 한국이 좀 전기차 비중이 좀 느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 정도로 좀 빠르네요. 네. 사실 이제 그런 수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수혜들을 저희 이제 한국은 이제 배터리 셀과 그 다음에 소재 쪽이 좀 많이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뭐 전반적으로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지금 한 600만 대 정도 된다고 하니까 올해 중국이 지금 한 반 정도는 이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이 600만 대 중에 300만 대다. 네. 예. 어쨌든 이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CO2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전기차를 좀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최근 중국의 IB들도 자동차 업종 관심 많이 가지는 상황입니다. 네. 뭐 소비 촉진 관련해서도 이제 대표적인 소비 업종이 자동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지금 좀 완화된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풀리면 결국에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판매는 더 늘어날 거다라는 부분들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서 그 9월 달에 판매 대수가 비아디보다 낮거든요. 네. 네. 사실 8월 달에는 테슬라가 공급을 거의 안 했어요. 내수 쪽으로는. 만들었던 거를 다 유럽 쪽으로 갔었고 지금은 이제 다시 내수 쪽으로 돌리는 상황이고요. 베를린에도 이제 기가 팩토리가 있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공급하는 것 같고 어쨌든 테슬라도 중국의 경쟁 구도가 좀 많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쓰는 듯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슈카님이 또 좋아하실 만한 얘기를 좀 해보면 예, 예. 뭡니까? 오늘 네.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가 좋아하는지 어떻게 아셨죠? 예, 예,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스텔란티스와 조인트 벤처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는데요. 네. 이제 푸조와 피아트의 합작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생산 설비는 아마 북미 쪽이나 이제 캐나다로 추정이 되고 2022년 2분기에 착공해서 24년도 상반기에 상업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예, 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스텔란티스 2030년 북미 생산 능력은 90기가와트 정도 되고요. 그중에 40기가와트를 LG 에너지 솔루션이 과연 이제 조인트 벤처에서 조달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네. 40기가와트 정도면 이제 고성능 전기차 한 60만 대 생산하는 정도라고 60만 합니다. 대. 네네. 그래서
기존에 뭐 테슬라에도 납품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GM이랑도 조인트 벤처 설립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장 지배력이 좀 강화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국내 전기차들이 뭐 많이 돌아다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배터리와 이제 소재 쪽으로 계속적으로 기회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소재 쪽 관련해 가지고 정원석 연구원님 자료가 최근에 10월에 업데이트된 게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도 배터리 소재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배터리 예. 소재 말씀드리면은 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뭐 전해질 뭐 이런 전해질 예. 네,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그 핵심 그 전기차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네네. 생산인 캐파가 계속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1년에 지금 기준으로 한 25년도에는 한 4배 정도 커질 가능성이 많고요. 현재 이제 증설 계획 규모만으로는 오히려 23년도나 4년도부터는 배터리 공급 부족 상황이 또 올 수도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결론은 이 중간재 소재 부품 쪽은 여전히 앞으로 좋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요즘 분위기를 보면은 테슬라 주식이 달리는 것도 그렇고 유럽에서 저 기후 위기 때문에 2021년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뭐 태풍 맞고 뭐 열풍 맞고 그러면서 이 유럽이나 중국 쪽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우리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다라는 네. 느낌이 확실히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우리가 전기차로의 전환이 한 2025년은 돼야 눈에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만 그렇고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속도가 네. 진짜 지금이 전환기인가? 지금이 혹시 스마트폰이 2010년에 나왔던 그 당시에 야 이게 뭐 얼마나 변하겠어라고 눈치를 못 챘던 그런 과거 10년 전에 이 제가 아직 지금의 난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너무 빨리 바뀌는 거 아닌가 이건? 이제 침투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지금 한 9% 정도 되어 있거든요. 전 네. 세계. 그러면은 100대가 생산이 되면 한 9대 정도가 네. 전기차가 되고 있으니까 속도는 계속적으로 좀 빨리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2025년, 30년? 그때쯤은 한 20% 정도 수준이 될 것 같다라고 20%요? 네. 2030년에? 아, 좀 요즘 속도로는 왠지 더 될 것 같은 정확한 느낌이 정확한 숫자는 25년에 20% 정도라고 25년에요. 제가 기억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한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증설을 굉장히 빨리 하고 있는데도 2023년 되면은 배터리 부족 현상에 시달릴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그때 잠깐이라도 삐걱하게 되면은 쇼티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사실 그때 상황 가봐야 아는 거지만 네. 지금 예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게 소재 같은 경우도 23년, 25년까지 계속 성장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23년의 밸류를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을 시켜놓은 상황이면 25년까지 성장한다고 하면 23년까지는 내가 보유해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이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 보실 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군요. 제가 갖고 있는 그 자동차 관련 주식 중에 다 망했는데 네. 이 배터리 소재 쪽 굉장히 주식만 좋았습니다. 오, 네. 이, 올해 소재 주더라고요. 그렇죠. 올해 소재 업종이 굉장히 좋았고 그 최근에는 다시 이제 LG 화학 그 볼트 GM 볼트 관련해 가지고 네. 이제 그 비용을 떨면서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러면서 LG화학도 올라가고 따라서 SDI도 가고 SK이노베이션도 이제 수주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알겠습니다.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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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쨌든 소재가 좋아지면은 그건 사실 중국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 국내도 한국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 중국도 굉장히 이제 시장이 크기 때문에 중국 소재 업체들도 저는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실제 뭐 에너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비중도 지금 중국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CATL, BRD, 뭐 국헌 하이테크 같은 중국의 그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 비중들을 좀 MS를 좀 높여가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그쪽에 이제 납품하는 밸류 체인들, 서플라이 체인들 이쪽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사고의 확장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뭐 주요 실리콘 응극활 물질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뭐 대주 전자재료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한다. 네. 뭐 이런 혹은 뭐 한솔 케미칼이 SDI 납품을 한다. 이러면은 중국에 이제 BTR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가 CATL 납품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BTR은 이제 중국 보안 그룹이라고 하는 곳의 자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음극할 물질 1위 회사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들을 조금 넓히는 사고를 좀 넓히는 방법들을 좀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강하니까 중국 배터리 소재 기업도 조금 네. 찾아보면 세계 1위 기업들이 그렇죠. 중국이 워낙 크니까 있다. 네. 예. 중국은 지금 그 배터리 셀 업체들은 주가가 엄청 올랐고요. 네. 예, 그리고 그 소재 업종은 최근 좀 눌렸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전력난도 분명히 있었고 공장이 네. 이제 성마다 이제 셧다운 되는 분께 달랐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 것도 있었고 홍수 피해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이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눌린 구간을 좀 찾아라.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올해 보면은 이제 전기차 업종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2월까지는 올해 좋았거든요. 전기차, 네. 신재생 다 좋았는데 2월부터는 좀 많이 빠졌어요. 바오투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기관의 집중 매도세가 나왔었는데 지금 중국의 공모펀드나 사모펀드 쪽에서 쏠림 종목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백주나 전기차나 친환경 이런 쪽으로 다 몰려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매도세가 나오면서 단기 수급이 좀 악화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지도 좀 봐야 되고 근데 사실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향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그런 부분들로 주식의 매매의 타이밍을 좀 잡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2월부터 한 4월까지 계속 주가가 좀 안 좋았었는데 그때 이제 기술 미국채 금리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오르면서 이제 기술주 좀 악재잖아요. 네. 그래서 기술주 악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영향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사실 미국채 금리가 좀 오르긴 하지만은 기술주가 실적이 좋기 때문에 상승하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또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테슬라도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이제 체크할 수 있는 팁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중국 기관들이 살 때는 같이 무조건 사고 팔 때는 같이 무조건 파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죠. 그런 거를 좀 잘, 아무래도 이제 기관들이 네. 사면 개인들이 거의 따라 사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강했다라고 잘 이용하면 네. 좋겠다. 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미국 시장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미국은 이제 부진한 그 중국 지표랑 미국의 또 경제 지표 여파로 좀 하락 출발을 했고요.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아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다우는 0.1% 빠진 35,258.61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0.84% 상승한 15,021.81포인트, S&P 500은 0.34% 상승한 4,486.4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오랜만에 3개 지수 중에 가장 강했네요. 네. 나스닥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종목들 중심이 이제 나스닥에 많이 있다 보니까 상승폭을 확대하는 부분들이었고요.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오징어 게임이 좀 유명해졌지만 콘텐츠 생산 증가 이후로 목표 주가가 좀 상향됐고 네. 테슬라는 양호한 실적과 연간 인도 지침 상향 조정 기대로 상승했고요.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에어팟, 뭐 맥프로 이런 제품 나오면서 상승하고 AMD는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서 점유율 확대 얘기 나오면서 상승했다. 좀 특이하게 약세는 디즈니가 좀 약세였는데 뭐 새로운 콘텐츠임에도 성장 둔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좀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디즈니 빠진 게 한 3% 가까이 네, 3% 크게 빠졌는데 이거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 때문이 아닙니까?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히트를 쳐서 넷플릭스 네. 주가는 지금 뭐 사상 최고치로 가는데 상대적으로 디즈니 플러스는 코리아에 늦게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에 네. 그 수혜를 못 받아서 지금 콘텐츠 시장에서 주가가 조정받는다라는 이런 좀 어깨가 이 좀 뽕이 차는 그런 네. 기사들이 나오던데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닐까요? 아무래도 영향이 없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글로벌하게 지금 1위를 차지한 게 뭐 오징어 게임이고 그쪽 관련된 콘텐츠들이 또 많이 나오고 한국에 뭐 그런 콘텐츠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넷플릭스 쪽으로 좀 관심이 좀 많이 가지 않나 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네. 디즈니가 대한민국 일찍 왔어야 되는데 좀 네. 늦게 오니까 좀 줄 서가에 죄송합니다. 예, 또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중국의 뭐 3분기 GDP 성장률과 그다음에 산업생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는데 산업생산도 이제 한 전년 대비해서 3.1% 정도 증가하면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뭐 이유는 사실 비슷한데요. 델타 네. 변이로 인해서 뭐 소비가 위축되고 홍수나 전력난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쪽이 좀 안 좋은 그런 영향이었고 미국도 지금 9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해서 1.3% 하락했습니다.
내구재 생산이 한 0.5% 하락했고요. 비내구재 생산은 1% 하락. 그리고 뭐 날씨가 좀 최근에 따뜻해서 네. 전기나 가스 유틸리티 부분도 하락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안 좋았다. 네, 예, 공장 예. 가동률도 1% 하락한 75% 정도고요. 이게 이제 허리케인이나 뭐 반도체 칩 부족 영향이 있었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고, 좀 긍정적인 건 하이테크 쪽에 생산이 네. 0.6% 증가하면서 전기 장비, 가전제품, 부품 생산이 지난해 이제 그 마이너스 1.6에서 1.3%까지 이제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중국은 상당히 많이 부진했고 네. 미국도 9월에 오면서 이제 조금 지표들은 좀 네, 부진한데 좀 꺾이는 모습을 네. 살짝이지만 보이고 있다. 근데 예.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일시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네. 미국 경기 둔화 우려와는 사실은 연관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네, 예. 그런 부분들이고요. 예. 저희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아, 네. 뒤에 조금 남은 거는 예 뭐 맞아 뭐 다음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오늘 시간이 어느새 31분이 지났네요. 예 미래에셋증권의 송승훈 선임 매니저님이셨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중국 시장의 이 전기자동차 전환 굉장히 빠지고 디즈니가 3%가 빠지고 넷플릭스가 최고점을 치면서 꼭 그것 때문 아니겠지만 아니겠지만 오징어 게임의 위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고 잠깐 보시고 2부에서는 누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원님과 가장 뜨거운 주식이죠. 테슬라. 아 정말 요즘에 뭐 밀리는 장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고 나 홀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광고.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